너무 키우는 바람에 징역 30년형 팬들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심판받는 김호중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계의 금별 금봉쌤이에요. 김호중의 구속기소가 결정되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게 됐어요. 알다시피 김호중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휴, 지금 법이 그래요. 지금 누리꾼들은 우리도 무조건 도망가자,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고 다음날 잡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달리며 공분을 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김호중의 범죄가 선례가 돼서 아마 다 따라할걸요? 그래도 다행히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 김호중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다고 하네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강력 처벌된다는 무시무시한 법이 곧 입법된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세상이 시끌시끌한 오늘인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팬분들의 기대도 있고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은 결정에 억울해한 김호중의 심경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질문은요. 김호중은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입니다. 그럼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세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꼭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 김호중의 팬들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풀어달라, 복귀해서 재개하면 된다,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김호중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너무 키우는 바람에 징역 30년형의 수준의 중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복귀는 꿈도 꾸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법을 잘 모르시는 법알못 팬들의 청청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김호중은 미련카드, 후회하고 현재 고립되어 있고 심판받는 김호중을 대변하는 카드들을 뽑았네요. 복귀할 마음이 지금 있을까요? 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바쁜 김호중인데요. 복귀할 마음이 있어도 복귀는 어렵죠. 아니, 어렵겠죠.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카드에서도 일을 시작하기엔 어렵다고 나와요. 이전 김호중 방송에서도 김호중이 후회에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김호중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네요. 카드에 나온 것처럼 현재의 문제를 잘 풀어가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더라도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고 재충전하셔서 신인 때 첫 무대의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